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짙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하락하면서도 금융이나 통신과 같은 이런 경기 방어 섹터 안에서는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인들도 통신주와 같은 이 경기 방어주들은 또 큰 폭으로 매수를 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올 3분기 통신주들의 실적이 크게 좋지 못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조금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는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주목받고 있는 통신주들의 현재 실적과 인사이트들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텔레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실적은 그래도 컨센을 부합하는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출액은 4.4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2% 정도 상향된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4,8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4% 정도 오르면서 다행히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한 해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는 4% 정도 상승할 전망이고요. 이 무선 매출 쪽에서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비용 집행으로 작년 대비 지속적인 실적 강화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신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받아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AI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AI 피라미드를 정면 공개를 했는데요. 이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AI를 입히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퍼스널 AI 어시스턴트를 앞으로 이 서비스를 글로벌적으로 런칭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이폰의 통화 녹음이나 뭐 동시 통역 그리고 이 AI의 수면 능력 관리 등 여러 가지 비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구독 형태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오는 28년까지는 AI 쪽에서의 매출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에 현재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은 6.7%로 작년과 부합한 수준인데요. 일단 앞으로 수급상으로 매수 우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면서 일단 목표 주가는 유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만 3천 원 선 제시를 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SK텔레콤 전장의 강보한 마무리 지었습니다. 49,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예상 체결가입니다. 오늘은 0.3% 정도 하락하면서 49,35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주 안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 컨센이 하회되는 수치가 현재 전망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5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2% 정도 상승 전망이지만 영업이익은 2,6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3.6%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업이익이 둔화된 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스마트홈 부분의 둔화와 또 재반 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단 무선 사업의 장기적 성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 JV 설립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통신자주 안에서도 무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LG U+고요. 또 비통신 부분에서는 SK가 AI에 기대를 걸었다면 LG U+ 같은 경우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하는 전기차 충전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모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당장에 단기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3,500원 선으로 유지를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21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8% 오름세 현재 예견되고 있습니다. 13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지였습니다.